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무소속 변수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단체장과 의원들이 대거 출마해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여당과 야당의 틈새를 파고들며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당 공천 결과에 불복해 후보들이 탈당과 동시에 대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원 무소속 연대가 22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역 주민을 무시한 공천을 했다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그다음 우리 구의원님들 당선되어서 어느 정당, 이당, 저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 얘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국당 공천을 인정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대부분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어 새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 경북 3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7곳 이상에서 한국당 후보가 고전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중앙당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오만하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어떤 부분도 일정 부분 가미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당 공천 잡음에서 시작한 무소속 연대 돌풍이 지방선거에서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